미루고 미뤄졌던 충북 네 번째 수소 충전소가 음성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마지막 단계인 최종 안전 점검을 마치면 새해부터 바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청주와 충주에서 발생했던 고장과 관련해 일단은 음성에서도 차량 연료통의 절반만 채우는 중압 충전만 시작됩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음성 생극에 들어선 충북 네 번째 수소 충전소. 충전기와 저장 탱크, 관리소가 모습을 갖춘 채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최종 안전을 확인하는 완성 검사와 시운전만 남았는데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전소 전체 그 공정은 약 99% 정도고요. 그 계산점들이 처리가 되면은 완성 검사를 통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안전필증이 나오는 대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 당장 다음 달로 보고 있는데 애초 발표한 개장 시기보다 이미 반년 넘게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수소 충전소가 이제 오픈 준비라는 얘기를 듣고 구매를 결정을 했는데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불편하죠. 고속도로 나가면은 통행료 같은 것도 들기 때문에. 하루 13시간 기준으로 승용차 65대와 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고 충전 시간도 5분 안팎으로 짧지만 중압 충전은 여전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청주와 충주의 수소 충전소 3곳과 같은데 한번 충전할 때 가득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소차 충전은 압력 차이를 이용해 저장 탱크에서 차량으로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 고압으로 가득 채우면 주행 거리가 600km가량 나오지만 중압 충전을 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지난 8월 청주에서 처음 고압 탱크 균열 문제가 발견된 뒤 사용 중단이 권고됐기 때문인데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수급 불안정으로 내년 하반기는 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22년까지 청주에 5개소, 나머지 시군 한 개소씩 총 15개소가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될 모든 수소 충전소는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충청북도가 보급한 수소차는 320대. 목표했던 800여 대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